전기는 권력이 되고 전기를 차지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은 파괴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간다. 질문이 많은 인물과 시키는 대로 하는 인물이 나온다. 우리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뭘까요? 전기망을 제거하는 일이지. 계속 질문. 아니 그러니까요. 왜 전기를 끊으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아봤자 의미 없어. 계속 질문하고. 전기를 끊는다는 건 무언가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래된 전기망은 제거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받게 되는 새로운 기회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적극적인가? 라고 그냥 그렇게 지시받았지. 왜 이렇게 되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사라질 운명이고 순환되지 않는 것은 죽어? 진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그린 기술은 여전히 대란이니까. 사라졌어. 테스트 때 내 모습을 먼저 학습시켰잖아. 내가 어디론가 끊임없이 걷는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어? 그걸 모르겠어서 해보는 거야. 그냥 걷는 거지. 끝없는 순례길을. 액션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걷는 거지. 끝없는 순례길을. 또 다른 평행의 우주의 세계를 관측하는 거야. 그 우주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지 지켜보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건 가상 공간이잖아. 기준이 대사 길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디지털로 이동했어. 종이에서 노트북으로, 회의실에서 휴대폰으로, 친구들은 팔로워들로.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가상 공간 세계가 필요할 거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지? 미리 시도해보고 좋은 삶을 선택하는 거지. 나쁜 삶은 시도해볼 수도 없어지는 건가? 경험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왜 나가본 적이 없었을까? 난 여길 나갈 수가 없잖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간단해. 밖을 나갈 수 없다. 프롬프트를 그렇게 입력했지. 근데 오늘은 공기가 괜찮아? 문을 열어놔도? 아, 별로 좋지 않네요. 확인을 해야죠. 별로 좋지 않네요. 닫을게요. 물도 기계를 통해서 내려 마셔야 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계들이 필요한 거야? 응? 오래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금방 죽을 텐데 뭐. 자연은 에너지 순환의 법칙을 따르잖아. 태양이 빛과 열을 내뿜고 그 빛과 열이 식물과 동물을 생성하고 식물과 동물이 죽어서 땅 속으로 돌아가고 그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각 세계 속 인물이 섞여도 재밌겠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는 왜 여기로 오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오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밖에요. 자유야. 너는 이제 자유야. 그렇게 기록해줘. 우리 그곳으로 가요. 어디로? 고향이요. 그곳에는 우리들이 모여 살고 있대요.